안녕 여러분. 오늘은 나만 알고 싶은 바질의 놀라운 효능과 평범함에 특별함을 더해 바질 활용 꿀팁에 대해 알아볼까 해. 듣는 순간 깜짝 놀랄 준비 되셨나요? 첫 번째, 스트레스 관리의 달인. 항스트레스 성분이 우리 몸속 코르티솔 수치를 낮춰주는 기특한 일을 해. 힘든 하루 끝에 바질향 쓱 맡으면 스트레스가 사르르 녹는단 말이야. 두 번째, 노화 방지 및 면역력 강화. 천연 항산화제도 풍부해. 무려 노화 방지에 도움을 주고 면역 시스템을 강화하고 신체를 감염으로부터 보호해. 세 번째, 소화 촉진. 소화를 촉진하고 위장 건강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돼. 소화불량이나 위장장애를 완화하는 데 효과적이야. 마지막으로 피부치료. 피부 트러블이 있거나 여드름으로 고생하는 이에게 천연치료제인 항염효과로 피부진정은 물론 여드름균까지 펀치로 날려버린단다. 평범함을 특별하게 바꿀 바질 활용 꿀팁 TOP상. 첫 번째, 바질 에센셜 오일. 베이스 오일에 바질 에센셜 오일을 섞어 마사지 오일로 활용, 피로를 풀고 근육을 이완시켜봐. 또 디퓨저에 넣어 공기 중에 퍼트려 시원하고 상쾌한 향을 즐겨봐. 스트레스 해소에 도움이 돼. 두 번째, 바질을 활용한 요리. 핵인싸 바질 페스토야. 바질 잔뜩 마늘, 파마산 치즈, 그리고 너츠 넣고 가라. 꼴딱꼴딱 올리브오일 부어주면 끝. 이거면 파스타도 샐러드 드레싱도 뚝딱이야. 맛의 마법 소스라고. 그리고 바질잎 몇 장만 브루스케타 위에 투척. 신선한 토마토 올리브오일 그 위에 바질 한 장 올리면 맛이 배가 된다고. 세 번째, 바질 차. 요즘 핫하다잖아. 바질 잎을 뜯어서 물과 같이 끓여. 감칠맛과 향긋함이 가득한 바질 차 한 잔이면 요로 결석에도 좋고 건강에도 1등이야. 마지막으로 바질 씨앗. 샐러드, 파스타, 스무디 등 다양한 요리에 사용할 수 있어. 바질 씨앗에 샐러드 혹은 토스트나 베이글 위에 뿌려 고소한 맛을 더하고 영양을 더하세요. 바질을 이렇게 다양하게 쓸 수 있다니 놀랍지 않아? 우리 집에 바질 하나쯤은 키워볼까? 오늘도 건강하고 예쁘게. 작별 인사는 바질 향기와 함께.